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오늘은 2년 전에 매입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복장이 좀 그렇죠. 이 집에 작업할 게좀 많아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왔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경기, 서울,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 사업성 계산을 하다가 좋은 값이 나와서 소액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입했던 아파트예요. 재건축이 만약에 실제 진행된다면요. 가격이 두배 이상 뛸것 같더라고요. 대지 크기에 비해서 소유자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보시면 주차장이 굉장히 널널한 것을 볼수 있죠. 당시에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물건을 집중해서 조사하다가 이 물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수도권의 경우에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은 이미 사업성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비싸단 얘기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발견하기도 해요. 이 물건은 구입 당시 매매가가 1억 6,300만 원 정도고 전세가 1억 4,500만 원으로 총 투자금은 세금 포함해서 2천만 원 들었던 물건이에요. 2년 전에 2천만 원으로 투자했고요. 기존 임차인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먼저 이사를 나가주셨고, 오늘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면서 투자금이 모두 회수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입지 좋고 수요가 넘쳐나는 곳에 재건축 사업성까지 좋은 아파트를 투자금 0원으로도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옆에 있는 아파트가 사업성에도 좋았어요. 이 다음 블럭에 있는 아파트요. 30평형대는 공시지가 1억이 넘었고요. 같은 평형대는 7층인가? 그 이하로 1억 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보니까 내부가 너무 더러운 물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가 1억 이하였고 이미 인테리어를 한번 한 상태라서 추가 투자금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골랐죠. 현재 이미 매입가에서 7천만 원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요. 하락기에 매매가 7천만 원 상승과 전세가 2천만 원 상승만으로도 전 사실 만족해요. 그리고 1억 6천만 원짜리가 2억 3천만 원이 된 거면 40% 넘게 상승한 거니까 적은 건 아니죠. 최근 1년은 전세가 하락이 가파르고 사실 전세 하락이 안 나온 지역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은요, 꾸준한 수요가 많고요. 직주근접 아파트로서 전세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요. 심지어 전세가 올랐죠. 겨우 7천만 원 오른 아파트로 무슨 뜬금없는 자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그리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1천만 원, 2천만 원 투자는 예전이나 가능하고 빌라 같은 거나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에서나 가능하다. 이렇게요. 지금 투자하면요. 너무 오른 가격이라서 수익이 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요. 부동산 공부조차 하지 않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에 온 김에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된 거죠. 아직도 찾아보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있는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건 없다. 난 너무 늦었어.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게 맞는 건지 공부를 해도 모르겠고 회사를 다니면서 잠까지 줄이고 모임도 줄였거든요.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하루 4시간, 5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항상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초반에 한두 번 잘못된 투자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돈으로부터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여유를 가지고 싶었고요. 내 가족들에게 조금은 더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해야 하는 건 알지만요. 여전히 망설이시는 분들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투자는요.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행동한 분들만이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매일 변하고요. 새로운 이슈가 계속 생겨나고요. 그 안에서 또 기회가 반드시 생겨요. 과거를 후회하시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시작해보시고, 공부하는 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인생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이요. 오늘 저처럼 세입자 건강한 눈을 위해서 LED 조명을 직접 교체해보실 수도 있죠. 전세 만기는 5월 말이지만요. 세입자분께서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빨리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셔서 3월 초에 이사 나간 집이에요. 오늘은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와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에 들렸다가 조명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그래서 세입자분이 요청을 안 하셨는데 LED 등으로 교체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명을 사왔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최소 15만 원 이상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조명 교체하고 콘센트 갈고 실리콘 좀 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고요. 부동산은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인생에서 딱 8시간만 투자하시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외부 네이버 카페에서 입주 물량의 함정과 2023년 유망 지역, 위험 지역에 대해서 3시간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조만간 공지해 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